준비는 끝났다. 상점들이 서서히 문이 닫기 시작하는 시내를 정신없이 돌아다녀 겨우 장만할 수 있었다. 난 정말 천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기쁨보다도 더 나를 휘감고 있는 건 이대로 달아나고 싶다는 욕망이다. 저 모텔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약해지는 내 의지를 붙잡았던 건 해부학 첫 시간 교수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였다. 의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의사는 경찰이에요. 그래, 나에게는 강철과 같은 의지가 있다. 이대로 달아난다면 난 평생 파렴치한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고작 이런 일로 내 핑크빛 미래를 어둡게 할 수는 없다. 난 당당하게 파라다이스 안으로 들어섰다. 프런트 안에 있는 빨간 머리가 나를 보았다. 난 내 한쪽 어깨에 들려져 있는 좀 크다 싶은 가방에 대해 녀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뭇 궁금했다. 이 가방 안에는 여자용 가방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다른 도구들이 들어가 있다. 키를 건네준 녀석은 도로 프런트에 있는 TV로 시선을 돌렸다. 역시 내 예상이 들어맞았다.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모텔 같은 데에서는 손님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주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빨간 머리는 이 정도 크기의 짐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룸으로 돌아온 나는 바삐 욕실로 들어갔다. 사람이란 참 간사한 생물이다. 욕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난 시체가 없었으면 하는 어린아이 같은 상상을 했다. 하지만 시체는 그 모습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쓰러져 있었다. 그래,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난 작업에 착수했다. 욕실 안에서 작업에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룸으로 옮겼다. 뭐 비누나 휴지, 샴푸, 타월, 어느 욕실에나 있는 그런 것들 말이다. 그리고 옷을 모두 벗은 채 여자애가 하고 있던 브래지어로 시체의 양 발목을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시체를 물구나무 세운 뒤 발목에 묶여있던 매듭을 욕실 벽의 옷걸이에 걸었다. 옷걸이의 높이가 낮아서 엉거주춤한 자세가 되었지만 그런대로 만족할 만했다. 서서히 경직되기 시작한 무거운 시체를 거꾸로 세우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어차피 좀 기다려야 하니까 여유있게 앉아서 담배나 태우자. 담배 두 대를 태운 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온수를 틀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 우선 온도의 문제. 어쨌든 시체가 경직이 되면 작업이 힘들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소리의 문제. 방음 시설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야 할 때니까. 세 번째는 뒤처리의 문제다. 욕실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으면 습도가 높아 피나 오물이 튀어도 쉽게 응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다. 나는 톱을 들었다. 이런 젠장, 씨. 이제 와서 손이 떨리다니. 해부학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지금은 해부학 시간이다. 해부학 시간, 해부학 시간. 하지만 떨림은 좀처럼 멈추려 하지 않았다. 아, 그래. 엄마와 정화를 생각하자. 엄마의 환한 얼굴과 정화의 실망한 얼굴을. 나는 시체의 몸에서
목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지금 몇 시지? 아, 새벽 3시. 피비린 내 배설물의 냄새를 맡으며 이곳에서 5시간이나 있었구나. 내 온몸은 피와 오물로 가득했다. 어서 빨리 끝내고 목욕이나 했으면 좋겠다. 우선은 좀 쉬자. 내가 지금까지 도대체 뭘 했지? 시체의 머리는 미장원에 있는 가발 마네킹처럼 세면대 위에 잘 모셔놓았고, 그 뒤에 어깨와 대퇴 부위는 경동맥에서 피를 대충 뽑아낸다. 부피를 최대한 줄여야 하니까. 그리고 지금 욕실 바닥엔 인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고깃덩이야 뼈들이 늘어져 있다. 자꾸 바닥에 미끌거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자칫하면 아까 여자애가 그랬던 내가 뇌진탕으로 죽었을지도 모른다. 자, 다시 시작하자. 난 피로 물들어있는 커트를 들었다. 그리고 얌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머리를 집었고 두피를 벗기기 시작했다. 어깨가 떨어져 나갈 것 같다. 하긴 10킬로가 넘는 쓰레기 봉지를 수백 바퀴는 돌렸으니 뼈는 의외로 차지하는 부피가 적다. 문제는 피와 수분을 잔뜩 머금고 있는 내장들. 구멍을 뚫은 쓰레기 봉지에 그것들을 넣고 집을 놀이를 하듯이 돌린 탓에 욕실의 천장이고 바닥이고 할 것 없이 온통 사방에 피가 튀었다. 원신력의 원리를 이용한 인간 탈수기가 된 것이다. 진짜 탈수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기야, 탈수기가 있었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넣고 돌릴 순 없는 일이지. 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두 개의 가방에 들어가기에는 부피가 커 보인다. 피나 오물들은 배수구나 화장실 변기에 쏟아버리면 그만이지만 내장은 그럴 수도 없다. 결국 그 방법까지 써야 한단 말인가? 피하고 싶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천국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가방. 사람의 위는 상당히 많은 양을 담을 수가 있다. 난 두 눈을 감고 한 손으로 코를 막았다. 그리고 쓰레기 봉지에 손을 넣었다. 물컹한 것을 한 움큼 집어냈다. 느낌으로는 간 같은데 얼만큼 내 위에 담을 수 있을까? 새벽 5시 욕실 청소를 끝냈다. 선반과 세면대, 욕조, 구석구석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닦고 또 닦았다. 이곳에서 인체 분해가 일어난 것은 나와 시체만이 알 것이라는 확신을 들었을 때 청소를 멈추었다. 그리고 피바다에서 헤엄이라도 치고 나온 듯한 내 몸을 씻었다. 피비린내와 구역질 나는 냄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몇 번이고 비누칠을 했다. 그리고 양치질도.
상쾌하게 샤워를 끝낸 나는 룸으로 돌아왔다. 엄마의 품같이 한없이 편해 보이는 침대가 나를 유혹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다. 우선 여자애가 하고 있던 커다란 링 귀걸이를 이용해 귀를 뚫어야 했다. 언젠가 한 번은 귀를 뚫어보고 싶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다니. 날카롭게 갈긴 했지만 귀를 뚫는 순간 너무나 아파서 눈물이 나왔다. 씨,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다니. 거울에 비치는 커다란 링 귀걸이를 한 내 모습은 철학맞게 짝이 없었다. 이 다음에 할 일은 화장대 위에 곱게 올려진 천연 가발. 시체의 머리에서 벗겨낸 두피를 머리에 써보았더니 약간 작긴 했지만 그런대로 괜찮아 보였다. 이것이 바로 시체를 걸어나가게 하는 방법이다. 내 천재지간 머리가 어떻게 이런 작전을 생각해냈는가 하면 그녀의 키가 나만큼이나 크다는 것에서 시작했다. 사람의 눈과 기억은 참 편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눈은 피사체의 특징적인 부분만 잡아내고 기억은 그 특징적인 부분만 자신의 뇌에 각인시켜둔다. 데자뷰라는 현상 역시 이런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처음 접하는 것을 보고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그것과 비슷한 것을 보고 인간의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모텔에 들어올 때 빨간 머리는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내 뒤에 멀찍이 서있던 여자의 무엇을 보았을까? 첫째는 큰 키다. 둘째는 긴 머리칼. 세 번째는 눈에 띄는 귀걸이. 이 세 가지라고 난 확신한다. 그리고 난 이 세 가지로 빨간 머리의 눈을 속일 것이다. 여자의 키가 커서 분해하는 데는 힘이 들었지만 그것은 나에게 유리한 점이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 엄마의 노력이 크다. 워낙 곱게 자란 탓인지 내 피부는 여자 못지않다. 철없던 대학 1학년 때 잠깐 머리를 기른 적이 있었다. 그때는 여성스러운 내 외모에 불만스러웠지만 지금 나는 그것 덕분에 탈출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두 개의 가방에는 시체가 나뉘어져 담겨있고 귀걸이와 가발도 준비되었다. 난 핸드백에서 루즈를 꺼내 처음으로 화장을 하는 여대생의 기분으로 그것을 입술에 발랐다. 전체적으로 화장을 하는 게 변신에 더욱 유리하겠지만 일단은 내가 화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설프게 되기가 십상이다. 그리고 나중 일도 생각해야 한다. 화장을 지울 일을. 그래서 입술만 바르기로 했다. 강력한 빨간색을 바르면 시선은 그것으로 모아지기 마련이니까. 천연 가발은 머리에 뒤집어 쓰고 청테이프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였다. 나중에 떼어낼 때 얼마나 아플까. 모자를 썼다. 이제 완벽하다. 자세히 보면 이런 어설픈 변장은 눈에 띄겠지만 지금은 새벽녘이고 대개의 모텔과 마찬가지로 이 모텔의 조명도 그리 밝지는 않았다. 그리고 여자들이 이런 곳에 드나들면서 수줍어하는 건 당연한 일.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며 정문을 나간다 해도 빨간 머리는 눈치를 못 챌 것이다. 자, 이제 출동 준비 완료다. 복도를 걷는데 자꾸 다리가 휘청거린다. 아이씨, 누가 하이힐이란 걸 만든 거야? 아이씨. 그러고 보면 여자들은 참 대단하다. 이런 걸 신고 잘도 걸어다니니. 하이힐뿐만이 아니다. 키는 비슷했지만 이 여자의 코트와 치마가 나에게는 맞지가 않았다. 하기야, 남자와 여자는 어깨, 골반의 뼈의 모습이 현재에 다르다. 하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이 그걸 막아줄 것이다. 코트로 감싼 몸을 보고 남자니 여자니 관찰해내기는 쉽지 않다.
1층으로 내려왔다.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이 터지지 않을까? 혹시 넘어지기라도 해서 가발이 떨어지면 어쩌지? 갑자기 옷이 두두둑하며 뜯어지면? 아니야, 불길한 생각은 하면 안 돼. 프론트 앞을 지날 때 빨간 머리가 고개를 내민다. 저 몇 호 손님이시죠? 심장이 금세 폭발할 듯 뛴다. 대답을 하면 눈치를 채버릴 것이다. 내가 여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한번 해봐. 아, 그 203호 손님이시죠? 제기요. 녀석은 다행히 기억을 하고 있었다. 난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아, 저 룸키는요? 난 조심스레 오른손으로 계단 위를 가리켰다. 이 가리킴의 의미를 알아야 할 텐데. 아, 오케이. 남자분이 가지고 나오실 거죠? 예,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여성은 다행히 손짓의 의미를 알아채 주었다. 허둥대지 않고 천천히 프론트를 지나 현관을 향해 걸었다. 차가운 공기가 너무나 상쾌하게 나를 반겨주었다. 나는 내 에마가 있는 곳을 향해 갔다. 그리고 차 안에다 가방과 코트, 그리고 하이힐을 던져 넣었다. 그리고 프론트에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모텔이 뒤로 돌아갔다. 울퉁불퉁한 벽돌을 잡고 등반을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하지만 겨울의 한기에 얼어붙은 벽돌들은 너무 차가웠고 난 한 번도 등반 따위를 해본 적이 없었다. 겨우 창틀을 잡았고 있는 힘을 다 내보았지만 아까 쓰레기 봉투를 돌리느라 힘이 너무 빠져버렸다. 시간을 길게 끌면 안 된다. 아직은 새벽녘이라서 어둠에 쌓여있지만 혹시 누군가가 이 장면을 본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엄마, 힘을 줘요. 정아야, 힘을 줘. 쿵 하고 머리를 찧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우선 청테이블을 뜯어내며 가발을 벗었다. 이런지 진짜 너무 따갑다. 다음은 귀걸이. 귀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어쨌든 귀걸이 두 개도 무사히 빼냈다. 그리고 난 입고 있는 옷 위로 내 옷을 겹쳐 입었다. 겨울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여름에 가벼운 옷차림으로는 절대 이런 트릭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화장도 지우고 가발이랑 귀걸이, 이따위 것들을 무스탕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완벽하게 다시 남자로 변신한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방을 집어들고 룸을 나왔다. 프론트가 보였다. 여기만 빠져나가면 완전한 탈출이다. 나는 룸키를 자연스레 프론트에 놓았다. 수고하세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빨간 머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룸키를 받았다.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엔 절대 안 올 거야. 이제 저 현관을 빠져나가면 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었다. 현관을 응시하고 있는 나의 눈에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우리는 벽류를 부딪혔고 난 가방을 놓쳤다. 가방이 공중에 뜬 그 1초도 안 되는 순간이 나에게는 10년처럼 느껴졌다. 저 가방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쓰레기 봉지가 터진다면 그러면 나의 눈물겨운 노력도 모두 허사가 된다. 탁! 나와 부딪힌 남자가 공중에서 가방을 낚아채 주었다. 그리고 징그러운 웃음을 띠며 그것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그 남자는 나를 순식간에 지옥으로 끌고 내려갔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려주었다. 가방을 든 나는 종종 걸음으로 현관을 빠져나왔다. 내 에마에 올라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모텔을 빠져나왔다. 성공이다. 나의 완벽한 계획과 엄마와 정화의 정신적인 도움으로 차츰 망가질 뻔했던 내 인생을 지켜냈다. 눈물이 났다. 오늘 밤 나는 시체를 분해했고 인육을 먹어야 했고 귀를 뚫어야 했고 두피를 써야 했다. 저 모텔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의 모텔 탈출 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아야, 저 사람 왜 저렇게 허둥지둥 나가냐? 아, 뭐 이런데 어른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그건 그렇고, 오늘은 돈 될 만한 상품이 좀 있었어? 아, 말도 마요. 나의 말 아저씨 아줌마들만 버글 거렸다니까요. 아이야, 씨, 오늘도 공 쳤네. 아, 방금 나간 저 남자 손님이랑 같이 온 여자가 끝내주던데. 키도 헌칠하고. 에? 재밌게 찍혔을 거예요? 어, 너도 아직 못 봤어? 에, 좀 바빠서요. 아, 근데 저 사람들 룸이 없어가지고 203호에 묵겠거든요? 근데 203호에는 카메라가 모자라서 욕실에만 설치했어요. 아이씨, 그게 아쉽네요. 괜찮아, 괜찮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서 한번 확인해보자.